부동산 등기법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페이지 프린트물 펴놓고 여기서 이제 등기법 총론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써놨지만 먼저 6조 1항 2항이 나온 이 조문 내용이 중요합니다. 등기 접수 시기에 대해서 6조 1항에 가면 이건 왜 이 조문이 들어왔냐면 과거에 전자신청 제도가 없을 때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접수했었는데 접수 시기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 신청은 대법원 규칙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주지에 저장이 되면 접수된 거로 본다라는 접수 시기에 대해서 명문 규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등기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명문이 없다가 뭐라고 했냐면 등기관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즉 접수 일자가 효력 발생 일자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에서 여러분 64페이지에 있고 3번 나온 거 있죠. 등기 편성에 대해서 쭉 설명한 건데 이거를 우리 프린트물의 일목위원회 정리해 놓았어요. 이것만 보면 됩니다. 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물적 편성이라는 것은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하나씩 만든다는 거예요. 1필 토지나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를 쓴다. 그래서 인적 편성이나 연대적 편성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신청 단계에 들어가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때 신청주의 원칙은 공동신청. 공동이라는 건 뭐라 하겠죠? 권리자, 의무자 함께. 이 공동이라는 말 자체가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함께 신청을 말한다.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볼 사람, 이걸 우리가 등기 권리자, 우리 등기법상 용어는 항상 이렇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럼 누가 의무자냐? 이건 등기 종류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할 때는 매도인이 의무자요, 매수인이 권리자. 저당권 설정할 땐 저당권자 권리자요, 저당권 설정자 의무자, 이런 식으로 용어가 등기법상 권리자 의무자란 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권리자 의무자 함께 신청을 뭐라고 한다? 공동신청. 근데 상대방이 없으면 뭐라고 한다? 단독신청. 이 공동신청이 공동신청주를 취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 진정성. 이 진정성은 의무자의 진위를 말하는 거. 의무자.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거나 손해 볼 사람의 진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등기 신청 방법을 놓고 보면 직접 등기 찾아가는 뭐라고 한다? 방문 신청.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뭐라고 한다? 전자 신청. 즉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전산시스템입니다. 심사 단계에서 보면 등기관은 어떻게 합니다? 형식적 심사밖에 못합니다. 여기서 형식적 심사라는 것은 서류만 가지고 절차상 하자만 심사한다는 거예요. 실체관계를 심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심사주의 이게 등기에서 취하는 거예요. 지적에서는 뭐라고 했죠?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했죠. 그리고 과거에 구분 건물의 사실조사권은 현재 다 폐지했다는 걸 꼭 알아둬야 됩니다. 물권 변동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의 법을 우리가 법률을 도입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독일법을 개설했다고 했지? 독법주의. 독일법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했어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 되려면 즉 물권 행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외부에서 이걸 인식할 수 있는 공시 방법인 등기를 갖춰라. 자, 등기를 갖추면 비로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등기를 구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다? 여기까지를 성립 요건이다. 그래서 성립 요건주의. 등기란 형식을 구비해야지 형식주의. 이게 뭐야? 독일법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개수했다 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취하고 있는 건 독법주의,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프랑스법은 일본이 개수에다가 자기네 민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법주의나 대항요건주의나 의사주의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럼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보호를 해주느냐? 이게 공신력 문제인데 공신력은 없다. 즉 공신력이 부정된다. 등기를 믿고 거래해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얼만큼 부정한다 했지? 부정 100%. 이 얘기는 뭐라고 했죠? 예외가 없다. 공신력 부정에 대한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안전을 위해서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제3자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이런 조문이 많아요. 제3자 보호 규정은 이건 도대체 뭐냐? 공신력 부재는 예외가 아니다. 아니라 제3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일 뿐이다. 이 표현을 이해를 잘 하겠죠? 특별 규정일 뿐이다. 그 다음에 국가배상책임주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 있는 조문은 아니고 국가배상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조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가 책임지는데 이 등기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배상책임주의가 적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먼저 배상을 해주고 나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 이원적 공시 방법, 즉 대장과 등기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상호 불일치 보수는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심사할 때 형식적 심사라고 원인증서, 즉 계약서를 사문서로 만들다 보니까 실체관계에 맞지 않은 부실 등기나 허위 등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공신력을 부정하다 보니까, 즉 공신력을 부정한 이유는 진정한 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정한 겁니다. 그럼 누가 피해를 보느냐? 거래 상대방이 피해봅니다. 그래서 거래 안전이 침해되고 신속성도 저해되더라. 이걸 문제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예외가 없는 거, 즉 인적 편성이나 연대적 편성법을 안 쓰는 거, 물적 편성주의, 공시방법 이원화, 공신력 부정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를 구분할 때, 분류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용에 의한 분류와 형식에 의한 분류 두 가지 정도가 문제되는데, 내용에 의한 분류는 강론에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념만 간단하게 알아두면 됩니다. 즉 제일 먼저 새로운 사항을 등기에 최초로 기록하는 걸 뭐라고 한다? 기입등기. 이 기입등기는 세 가지 기억해야 돼. 설정등기, 보존등기, 그 다음 이전. 먼저 순서대로 소유권부터 보존, 이전, 설정 이렇게 세 가지 보이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기입등기라고 그래.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 보존, 이전, 설정. 이걸 무슨 등기라고 한다고? 기입등기. 새로운 사항이 등기부에 기록되는 거야. 이 기입등기는 나중에 무엇과 연결되냐면 등기필 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입등기가 있게 되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야 돼. 왜? 등기부에 새로운 권자가 생겼기 때문에. 알았어요? 등기필 정보. 기입등기. 그럼 기입등기 하면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했다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 이 기입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와 실체관계 일치 여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즉 자, 등기란 외관을 말하고 기입등기라고 하면 이 실체관계에 맞는 등기 외관이 만들어져 있다. 이건 상호 부합해야 된다는 거. 요 내용을 반영하는 게 등기니까.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 몸이라면, 여러분 몸이라면 이건 옷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몸에만 옷을 입었다는 거야. 알았어요? 몸 사이즈에 맞는 옷을 입은 거야. 근데 이게 안 맞으면 어떠냐? 살을 빼거나 살을 찌우는 게 아니라 옷을 바꿔서 이 몸에 맞춘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이게 일치에 대해 등기는 이 실체관계가 딱 부합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즉 일치한다는 기입등기하면 요 실체관계를 반영하는 등기가 만들어져 보존 이전 설정등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일치해야 되는데 만약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어떨 거냐? 어딜 바꾼다고? 요 등기를 바꿔서 일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기와 실체관계 불일치가 생겼다. 자, 이게 불일치가 생겼어. 그럼 일치시켜 줘야 되는데 얼만큼 불일치가 생겼느냐? 일부가 안 맞는다 또는 전부가 안 맞는다. 여기서 일부가 안 맞을 때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라는 게 나타나요. 변경, 경정의 공통상은 일부 불일치야. 그럼 변경 등기 원인이 뭐냐? 후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 경정 등기 원인이 뭐냐? 원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 원시 후발은 등기를 마친 시점,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이후에 생겼으면 후발적 사유. 이거 완료 이전부터 했으면 원시적 사유.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알았어요? 등기를 마치고 나서 변화가 생겼다. 일부 불일치 사유가 생겼다. 그럼 후발적 사유로 일부일치. 처음부터 발생한 거야. 그럼 원시적 사유 일부일치. 그러면 경정등기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나서 건물 증축해서 면적이 안 맞아. 왜 안 맞냐? 증축했기 때문에. 언제? 등기하고 나서. 그러니까 무슨 등기? 부동산 변경등기라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했는데 실수로 글자를 잘못 봤네. 78제곱미터를 쓸 걸 87로 잘못 써놨어. 안 맞아. 이유가 왜 그러냐? 착오를 일으켰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건 무슨 등기 한다고? 경정등기.
이해되죠? 그다음에 전부가 안 맞는다. 등기 실체와 전부가 불일치가 생기면 이때는 자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가 있어. 말소와 멸실 등기. 이때 말소 등기는 등기에 기록된 내용인 등기 사항 내지 등기. 이 등기 사항이 얼마가 전부가 부적법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 사항이 전부가 부적법 내지 불일치가 생기면 그걸 제거할 목적으로 한 내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소 등기라고 그러고 멸실 등기라는 것은 이건 뭐냐 부동산이 문제 부동산 요 부동산의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 즉 건물이 다 철거됐다든가 화재로 전소했다든가 토지가 전부가 다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든가 이럴 때 멸실 등기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일부가 멸실되면 변경 등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거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게 이게 회복등기입니다. 특히 회복등기 중에서는 말소회복등기만이 문제돼요. 왜냐하면 멸실회복등기는 이제 등기부 부분자료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말소회복등기는 이 등기 내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잘못 말소했다.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말소 전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등기야. 말소 회복 등기. 그래서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는 이렇게 기입 등기, 보존 이전 설정 기억하고 이게 불일치할 때 일부 불일치 변경 경정이 있다. 변경 후발적 사유, 경정 원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 전부가 안 맞는다. 말소 멸실 등기에 기록된 내용이 등기상이 전부가 불일치할 때 말소 등기 부동산이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했으면 멸실 등기 그 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것이 바로 회복 등기인데 특히 말소 회복 등기란 등기에 기록된 내용 등기상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잘못 말소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기 위한 등기다 이런 얘기 이걸 내용에 의한 분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법 내지 형식에 따른 분류에서 그 이건 이제 여기서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여러분 이 페이지에 보시면 자 방법 내지 형식이라는 거 등기 방법은 이렇게 형식 방법 내지 형식에 따라서 독립된 번호를 갖는 걸 주등기라고 그래요. 독립된 번호 갖는 걸 주등기, 독립된 번호가 없는 걸 부기등기. 그래서 여기 따라서 어떤 건 주등기 독립 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부기등기 자기 번호가 없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1번, 2번, 3번 앞에 이렇게 표시번호나 순위 번호가 주어질 때 요 번호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으면 이걸 주등기라고 그래요. 근데 2번에 부기 1호, 2번에 부기 2호, 또 2번에 부기 1호의 다시 부기 1호. 이렇게 요 뒤에 붙인 걸 가지 번호가 붙었다. 요 부기 등기. 요 부기 등기 다시 가지 번호를 붙였다. 역시 부기 등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등기, 부기 등기 나눠지는데 요게 원칙이고 부기 등기는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물어볼 때 요 부기 등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주등기로 갈 것이며 어떤 경우를 부기 등기로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유형이 이렇게 항상 주등기로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유형이 항상 부기등기로 하는 게 있고 세 번째 둘 다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주등기로만 하는 것 중에서 주의할 게 소유권 보호전은 당연하고 소유권 행한 다 주등기입니다. 그리고 자 표제부 해산 등기 요거 중에서 소유권에 대한 보존등기 이전등기 빼놓고는 말소등기하고 멸실등기 두 가지 아까 전부라겠지 말소 멸실 등기상이 전부가 부족할 때 항상 말소등기 주등기로만 합니다. 멸실등기는 주등기로 표제부사기 때문에 이거 말고 표제부사는 등기는 무조건 다 주등기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부기등기라는 건 특약으로 들어간 거 특약 환매특약 권리 공용을 불분할 특약 권리 소멸 약정 특약상 그리고 이런 환매 특약 공용을 불분할 특약 권리 소멸 약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기 등기로밖에 안 해요. 그 다음에 권리질권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부기 등기로 한다 권리질권 그 다음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인 많이 나오는 게 표시 변경 즉
명의자 주소 변경이나 이름 개명 같은 거 이건 부기등기로 해야 됩니다. 항상. 그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전세권 이전이나 저당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했거나 권리에 대한 이전 등기 같은 것은 전부 다 부기등기로 가야 됩니다. 그럼 둘 다 가능한 것 중에 다섯 가지 정도만 알면 되는데, 자 여러분 프린트물 3페이지, 2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만 봐주세요. 첫째, 거기 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권리 변경 경정, 이것은 이해관계인 승낙사 있으면 부기등기요, 없으면 주등기다. 시험에 단골로 나와요. 권리 변경, 권리 경정.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는 프린트물 없는 분 있어요? 안 가지고 왔어? 뭐 가서 가지고 와. 여기 달 나가서 가지고. 예? 없었어요? 어, 그래. 달라고 오세요. 여기 있어. 왜냐하면 일일이 다 쓰면 시간이 걸려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지금 압축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딱딱 체크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리 변경 등기 중에 첫째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게 많이 나오는 해마다 나왔어 최근에. 요 권리에 대한 변경, 변경 등기는 종류가 많아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명의 표시 변경, 권리 변경, 대지권 변경 많은데 권리 변경이나 권리 경정 등기. 그럼 예를 들어서 대표 권리 변경이 뭐가 있냐면 근저당권인 채권 채익을 증액한다든가 이런 걸 말합니다. 전세권인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건데, 이해관계에 등장한 건 권리 변경 증액할 때 문제돼요. 여기서 권리 변경 경정 등기에서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있느냐 없느냐, 일단 승낙서 있으면 부기등기로 하고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 그래서 이때 승낙서는 뭘 말한다? 이해관계인. 이해관계. 이해관계인이 되려면 요건 몇 가지 갖춰야겠죠? 세 가지 요건. 등기부에 나와 있을 것, 그 다음에 양립 가능성이 있을 것, 동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양립 가능성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이익을 보는 사람도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럼 이해관계인이라면 이 사람이 승낙서 문제되는 등기에서, 권리 변경 경정 등기에선 승낙서 있으면 부기등기로 하고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저당권 등기. 이 저당권은 대상이 일반적으로 소유권 목적이지만 주등기, 지상권이나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도 있다는 거, 이때는 부기등기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얘기한 회복등기 있죠? 말소회복등기. 말소회복등기는 이것은 전부 말소회복이면 이건 주등기로 가고, 일부 말소회복이면 이것은 뭐로 간다? 부기등기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전부냐 일부냐.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 즉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들은 이것은 대상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으면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했으면 이건 부기등기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등기. 이 가등기는 모든 걸 본등기가 결정해. 본등기. 본등기가 주등기로 할 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로 할 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이렇게 결정은 독립변수는 이 본등기라는 거예요. 가등기는 여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권리 변경 경정,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 권리 변경이라는 말 안 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근저당권인 채권 채익을 증액하는 경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전세권 전세를 증액하는 경우 이걸 물어본다. 이게 뭐다? 권리 변경.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요 내용이 주등기 부기등기 문제인데, 요 몇 가지만 기억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기 사항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등기 사항. 이 등기 사항은 굉장히 중요하더라. 왜 중요하냐? 이 일장 총세선 등기 사항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 부동산 등기란 등기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만약 등기사항이 아니라면 등기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사항을 물어봤을 때, 이 등기사항은 자 뭐냐,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등기사항이 아닌 걸 신청했다면 등기를 거절해야 돼. 각하. 이 각하할 때 등기법에 가면 여기 등기법 29조에 11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제2호입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할 때 29조 제2호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은 29제2호는 잘못 봐서 간과해서 등기를 실행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연무효다. 그래서 등기관이 일정 절차를 통해서 뭐 한다? 직권으로 다 말소해버려요. 그리고 이해관계에는 말소해달라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시험에 해마다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거는 꼭 나오는 거. 어디서 나오느냐? 이 등기사항 여기서 나오기도 하고, 이 각하사유에서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권말소 여기서 나오기도 하고. 알았어요? 등기사항. 등기관이 등기비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게 등기라고 했으니까 등기사항이 아닌 걸 기록하겠습니까? 안 해주죠? 그래서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거예요.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기록을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기본 개념은 등기사항을 등기비에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개념 중에서 절차법상 등기사항과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요 등기사항은 이렇게 여기 실체법상 등기사항이 요거만한 범위에 있다면 절차법상 등기사항이 이걸 포함해 더 크다. 그럼 절차법상 등기사항이 뭐냐?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사항 규정된 사항을 말합니다.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뭐냐? 민법에 의해서 등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 등기에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했으면 다 부동산 등기법에 가면 뭐가 규정됐다? 등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전부 다 어디다? 절차법상 등기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체법상 등기사항 모두 절차법상 등기사항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사항을 구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등기할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등기할 권리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3조에 가면 물건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거? 부동산이므로 토지와 건물뿐이야. 그 다음에 권리는 총 8가지가 있어요. 소유권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 물론 근저당 포함된 거죠. 그 다음에 권리질권, 그 다음에 채권담보권, 임차권에서 8가지 권리가 있어요. 권리 변동 모습이 6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존 등기부터 보존, 이전, 설정. 아까 이걸 기입 등기라고 했죠? 그 다음에 변경, 처분 제한, 소멸. 이렇게 6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건물 신축했다 그러면 건물을 처음으로 원시 취득했지 소유권에 대한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해야 돼. 건물 매매계약에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전 등기를 하는데 원인별로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할 때 보니까 자, 원인이 매매로 인한 이전이냐, 증여 교환, 그다음에 상속, 수용, 그다음에 유증, 진정명의 회복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하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돈을 갚았어. 저당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이런 등기들이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토지는 무엇이냐,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은 무엇이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만약 등기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면 등기상이 아니니까 각하돼. 해도 당연히 뭡니까? 어떻게 돼? 직권 말소. 예를 들어 권리 중에서도 이런 권리가 있는데 이거 아닌 거 점유권을 등기해 주세요. 유치권을 등기해 주세요. 점유권, 유치권, 질권 등기사항이 아니지? 그러면 등기할 권리가 아니니까 유치권을 등기하더라도 뭐라고? 당연무효. 등기관 어떻게? 직권말소해버려. 사전에 발견되면 전부 다 각하해야 돼요. 이유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프린트물에 나온 그 사항을 딱 정리하고 끝납니다. 자, 토지는 1필지 단위로 등기하되 사건의 목적이 되니까 공유소매나 토지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야? 갯벌 같은 거. 바다 밑에 있는 땅입니다. 하천부진 등기할 수 있어. 단 용의권 등기를 못해. 용의권이 뭐예요?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등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도로는 등기할 수 있어. 토지로서. 제방도 등기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도로나 제방의 지목이 따로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건물은 한 개 건물 단위로 등기하되 요건이 자 벽, 기둥, 지붕이 있어서 외기분단성이 있어야 되는데 주유소 캐노피처럼 주유소에 가면 주유기 붙어 있는 거 있죠? 거기 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야.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 개방형 축사는 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등기해 준 게 개방형 축사. 자, 개방형 축사는 뭘 사육한다고 했지? 소를 사육하기 위한 거예요.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를 넘어야 돼요. 이런 일정한 요건 하에서 건물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특별법을 만들어서 등기할 수 있게 한 특이한 거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토지에 정착돼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이동식 가옥입니다. 토지에 붙어있지 않지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다음 시간적 지속성이 있어야 돼. 근데 가설 건축물 일시 행사를 위해서 철거해버려 이런 건 반영구성이 없으니까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다. 그다음에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되는데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같은 건 지금 용도에 따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집합건물 즉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에 가면 전유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할 수 있지만 구주상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실 같은 건 따로 등기하지 않는다. 그다음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면 8가지가 나와 있죠. 그중에 환매권은 소유권을 되사오는 거니까 등기할 수 있어요. 신탁 등기도 소유권을 수탁자 넘기는 겁니다. 등기할 수 있어. 근데 유치권이나 점유권이나 질권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권리 변동 중에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 6가지가 있다는데 특히 처분 제한 중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전형적인 것인데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어도 즉 처분 제한 등기가 있어도 처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어떠하냐? 수리해줘라. 왜? 이건 절대 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3페이지에. 등기와 물권 변동과의 관계를 물어봤을 때 등기 하에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건 법률 행위를 인한 겁니다.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긴 건 법률 규정에 따른 건데 점유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 하에야 된다는 예외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생겼으므로 시기가 문제된다. 거기 187조에서 민법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상속은 언제 사망 시에 등기 없이 물권 변동 포괄 유증도 사망 시에 등기 없이 물권 변동, 회사 합병, 법인 합병의 경우 법인 합병 등기할 때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생긴다는 거예요. 수용의 경우 수용 개시에 등기 없이 물권 변동, 형성 판결 말하죠. 187조는 판결 확정 시에 등기 없이 물권 변동, 경매의 경우 대금 완납 시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이렇게 나열된 상속, 수용, 판결, 경매 이런 것이 등기법에 언급되면 이건 뭘 말하는 것이다? 논점이 등기 없이입니다. 알았죠? 그걸 주의하시고 기타 법률 규정 중에 법정으로 시작된 말은 다 등기 없이입니다. 이 공이란 건 뭐예요? 공이 수면 매립했을 때 신은 건물 신축했을 때 피는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른 저당권 소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멸 시 완성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용익물권 소멸 거기 무와 혼 두 개 무는 뭐예요? 이거 무효 취소 해제입니다.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물권의 복귀는 등기 없이 판례가 알았죠? 그 다음에 혼동 법률 규정이므로 등기 없이.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거 요 문제하고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 물권 자 지금부터는 말 잘 들어야 돼. 물권 변동을 물어보는 것이냐 아니면 등기 절차를 물어보는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해줬죠. 예를 들어서 물권 변동에서 상속 이것은 뭐냐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등기 절차는 단독 신청이요. 그다음에 수용 역시 등기 없이 그다음 이것도 단독 신청이고 관공서라면 촉탁을 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경매 지금 뭐라 그랬어 등기 없이 그 다음에 절차는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진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지금 혼동 같은 거 혼동 등기 없이 자 물권 변동 절차는 단독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이렇게 요 부분하고 물권 변동을 물어봤을 때는 이건 민법 186조냐 7조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고 등기 절차를 물어보면 절차에 계신 분 네 가지 있죠. 신청 촉탁 직권 명령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혼도 안 됩니다. 등기 절차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상속 가치 묻는 거 보세요. 유증은 어떻게 된다? 유증은 두 가지가 있다 했지. 포괄 유증이냐, 특정 유증에 따라서 물권 변동이 달라.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 특정 유증은 등기 하야 물권 변동. 등기 절차는 둘 다 공동 신청이야. 포괄 특정 묻지 않고 등기 절차는 둘 다 공동 신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물어봅니다. 자, 물권 변을 물었을 때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 어떤 경우 등기 절차는 다 공동 신청 수증자 권리자고 유언 집행자 내지 상속인이 의무자가 돼서 공동 신청한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프린트물 3페이지에 나온 것 중에 그 일부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일부라는 게 여기서 보세요. 부동산 전부는 당연한데 요 부동산의 일부는 어떠냐. 일부. 권리 전부는 당연한데 권리 일부는 어떠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권리 일부를 뭐라고 해서 이걸 지분이라고 했어. 지분. 그럼 부동산 일부 눈에 보여 안 보여? 부동산 일부 보여야 되지? 이 부동산 일부가 안 보이면 장님이라고 한다 했어요. 자, 방 한 칸 건물 일부 토지 일부 보여 정상입니다. 일부는 보인다, 가시적이다. 즉 토지나 건물 중 일부가 보인다. 그러면 용익물권과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분은 안 보이는 게 정상인데 보이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특수능력자라 했지. 지분 권리 일부, 소유권 일부, 지분. 전세권 일부 다 지분이야. 지분 눈에 안 보여. 안 보이는 게 정상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걸 아직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자 여기 이게 뭐냐. 건물이야. 그럼 부동산이지. 방이 두 개 있어. 1번 방, 2번 방. 그럼 이게 1번 방 부동산 일부. 근데 이게 누구 거냐. A 거야. 그러면 소유권은 A한테 있다. 그럼 소유권은 A한테 있고 그러면 만약에 A가 혼자 가지고 있느냐. 아니다. B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의 소유권. 이 소유권이 하나 있는데 부동산에 소유권이 몇 개 있다고? 하나가 있어. 이 소유권 하나를 나눠가지고 있어. 2분의 1씩 불량적으로 나눠가지고 있다. A가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고 B가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A의 2분의 1 지분이 어떻게 생기냐. 눈에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정상인데 지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사람 보이지 않아야만. 추상적 권리 일부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 건물이 파악한 일부 보이지. 이것만 이건 보여야 정상이고 또 토지도 오른쪽 절반 보여야 정상이고 근데 지분 이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일부인 지분 눈에 안 보이니까 용익물권 설정 못한다는 얘기야. 임차권 용익물권 설정 못하고 부동산 특정 일부는 또 뭐가 안 되냐. 소유권 이전하거나 저당권 설정 같은 걸 못해요. 즉 방 한 칸만 이전해줘라 또는 토지 반쪽만 이전해줘라 안 된다는 거예요. 권리 일부 지분은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저당권 설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성을 전제로 해서 요걸 이전할 수 있을 이전 가등기도 이전할 수 있을 때 하는 거고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각종 경매 기입 등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전성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가압류를 물어봤다. 부동산 일부를 가압류할 수 있습니까? 이전할 수 없으면 가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죠. 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이전할 수 있으니까 지분 가압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안 되는 것을 신청하면 요 안 되는 것을 신청하면 전부 다 뭐 한다? 등기를 각하. 각할 때 어떻게 이유를 댄다고?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각하합니다. 그리고 요 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주의할 게 단독으로 시험에 자주 나온 거 세 가지 기억하라 했지? 제일 많이 나오고 지분만 되느냐? 전원명으로 되느냐? 이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어떤 거? 소유권 보존 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보존되지 못하고 전원명으로 해야 돼. 수인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은 이 상속 등기에 대해서도 지분만 할 수 없이 전원명으로 해야 됩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거꾸로 지분만 본등기할 수 있을 뿐 이게 안 돼요. 알았어요? 여기 안 되는 걸 신청하면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각하 29제 2호. 시험에 자주 나와. 자주. 여러분들 지금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간단한 거지만 이걸 알아야 여길 알아야 나중에 뭔다. 지적에서 합병 제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등기가 가면 합필 제한 문제 여기서 나오는 거 다.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이거 간단한 거 출발하는 거야. 다 원리를 등기 이건 이해 과목이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이거 암기 온 단모가 잘못된 거예요. 원리를 터득하고 나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 나와도 다 돼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틀린 걸 찾아라 했는데 보니까 아까 절차 개시 자 가압류는 어떻게 되는 등기냐 물어보면 그건 촉탁으로밖에 안 돼. 근데 가압류 등기 신청하였다. 그럼 그런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간다? 신청할 수 없는 거랬으니까 29, 2호, 각하, 등기 되더라도 보다 당연무효.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직권 말소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모든 원리가 기본적인 기본 등기상의 출발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등기상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물 3페이지에 있듯이 거기 등기와 물권변동과의 관계 밑에 부동산 일부냐 권리 일부냐 요 표현을 잘 이해해야 돼. 이해하면 응용하는 게 굉장히 많다. 알았어요? 응용하는 게 굉장히 많다. 이건 거의 해마다 연결돼 한 문제 이상 반드시 연결돼 나오기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상 문제를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 내용이
69페이지까지 설명된 거야. 그 다음에 70페이지 등기 유효요건과 관련된 부분을 보기에 앞서서 등기 유효요건 효력 먼저 보겠습니다. 등기 효력 이건 뒤에 순서는 앞뒤로 나왔으니까 책은 우리 요약 지금 72페이지면 등기 효력이 나왔지? 효력. 등기 효력은 일반적으로 종국 등기 효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권리변동적 효력, 추정적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후등기 저지력이나 저음적 효력 이렇게 여섯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권리변동적 효력이라는 것은 등기함으로써 물권변동 효력이 생기는 걸 말하고 우리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기 때문에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이 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권리변동, 물권변동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대항적 효력은 대항한다는 건 제3자에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채권인 임차권이나 환매권 같은 거 그리고 신청정보 임의적 내용 임의적 정보라 해서 약정 있을 때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게 있어. 이런 것들은 자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대항적 효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점유적 효력이라는 것은 취득 시기를 단축시키는 효력이다. 점유적 종국 등기 뭐가 있다. 점유한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이 얘기는 자 점유취득시는 20년이야. 그런데 등기가 되면 10년이야. 그럼 왜 단순히 점유만 했을 땐 20년이고 등기 소유자 등기전 10년이냐? 이 등기가 10년 먹고 들어갔다는 거야. 10년을 점유한 것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개념들만 알아두면 되고 순위 확정적 효력과 그다음에 추정적 효력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것은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돼요. 그래서 비록 무효인 등기라도 말소하지 아니하면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즉 껍데기 효과다라고 했었죠. 껍데기 빈 껍데기 근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돼지 껍데기를 얘기했습니다. 등기에 오면 껍데기는 민법 실체법에서는 껍데기만 남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실체광이 무효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하지만 그런데 등기에서 무효이 등기하면 뭐냐 빈 껍데기가 남아있다는 거. 그럼 빈 껍데기 쓸모가 없느냐 돼지 껍데기는 안주 쓴다 했지 효과가 있다는 거야. 빈 껍데기 그걸 껍데기 효과 다른 말로 뭐라고 후등기 저지력 무효인 등기라도 외관이 남아있는 한 똑같은 이와 양립할 수 있는 등기를 못해. 왜? 그 무효인 등기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두 개 병존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등기를 했다가 전세 기한이 만료돼서 이제 효력이 소멸해서 다 없어진 전세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등기부에 남아있다면 A 소유 부동산 B에게 전세권 등기 해줬어. 그럼 등기부에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을구에 등기 들어가. 이렇게 전세권 설정이 되었다가 기간이 만료돼서 이 사람이 나갔어요. 그래서 등기부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미 무효인 등기야. 무효지만 이미 남아있어. 빈 껍데기에 남아있어. 그러면 A가 이걸 제3자한테 전세권 설정할 수가 없어. 요 밑에. 왜? 무효인 등기라도 이게 이 밑에 후등기 밑에 있는 등기를 못하도 막고 있기 때문에 외관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후등기 저지력 또는 형식적 확정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과 추정적 효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위 확정적 효력은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한 권리 순위를 따질 때 자 같은 구에선 순위 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에선 접수 번호에 의한다. 동순별접을 기억하고 거기 대지권에 대한 등기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장려도 나오고 자주 나옵니다. 이 접수번호를 순위번호로 바꿔 나옵니다. 61조 제2항 이게 유일하게 다른 규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등기법상. 그 다음에 추정적 효력은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 추정이란 말은 이름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다뤄주고 만약 입증은 상대방이 하라는 건데 이 추정이란 말은 권리를 추정한다는 거예요. 권리. 즉 종국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에 상하는 권리관계가 이런 존재하는 걸로 추정하겠다.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전세권 등기가 있어. 그럼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이런 존재하는 걸 추정하겠다. 소유권자 등기서 소유권이 이런 존재하는 걸 추정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등기가 있으면 이 등기에 상하는 맞는 요 권리 관계를 요걸 추정해 주겠다. 그럼 권리는 등기 어디에 있느냐? 갑구 아니면 을구에 있어요. 따라서 추정력은 표제부에는 없다는 거야. 갑구나 을구에만 있지.
권리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권리에 대해서 추정함으로 부동산 표시엔 추정력이 없다. 통설 판례가 인정하면 명문 규정은 없지만 다 인정해 줍니다. 추정력, 추정적 효력의 핵심은 뭐냐? 입증 책임이 전환이야. 즉 등기된 자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누가 입증하느냐? 상대방이 입증하라. 기존 등기를 부정하는 자가 입증해라. 자기한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라. 이걸 원고라고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부정하는 자, 주장자, 원고는 다 동일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추정에 미친 범위, 물적 범위에 대해서 권리적 법 추정, 절차적 법 추정, 판례에 따르면 원인적 법도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적 범위는 직접적인 당사자 사이도 미치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미친다. 그리고 점유적 법 추정 규정 200조. 이것은 등기된 부동산에 적용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특별조치법상 등기는 일반 등기, 즉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보다 더 강한 추정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걸 번복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 생략 등기는 최초로 보존 등기를 생략한 걸 말하죠. 양도인이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이 깨지기 때문에 명의자가 입증해야 돼. 상대방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등기된 자가 입증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표제부에 대해서 부동산 표시에 대한 추정력이 없습니다. 가등기는 종국 등기 아니므로 추정력이 없습니다. 허무인 명의 등기, 즉 가공인물 명의 등기는 추정력이 없어. 실존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사람 명의 등기도 추정력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받자 추정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등기라고 했을 땐 지금은 가등기만이 남아있는데 예비등기 중에 효력을 물어보면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즉, 자 예비등기 중에 지금 크게 일어나서 이렇게 등기를 효력에 따라서 나누면 종국등기하고 예비등기로 나눠지며 예비등기에 가등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예비등기냐? 종국등기 아닌 게 다 예비등기예요. 가등기 아니면 다 뭐예요? 종국등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가등기 효력 관련해서 자 가등기는 장착일 본등기 순위를 보존한다 했지? 요 가등기를 했을 때 장착일 본등기 순위를 보존한다. 그러면 물권면허 안 생기면 각종 처분 행위를 할 수 있어. 그럼 가등기에 본등기 해버리면 어떠냐? 본등기 했을 때 요때 본등기를 하면 요때 뭐가 생긴다?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해. 그래서 물권 변동은 언제? 본등기한테 생기지만 순위는 언제 기준한다? 요 가등기 시 기준한다. 순위는 가등기 시오.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테. 순위를 판단할 때 순위는 가등기 시,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 이렇게 돼서 이 중간 처분 등기 나중에 등기관이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 말소되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 그래서 이런 가등기에 대해서는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테 생기며 그 순위는 가등기한테를 기준으로 판단해라. 그런데 가등기 중에서 뭐가 있다? 담보 가등기. 이 담보 가등기는 일반 가등기에다가 담보 기능이 추가됐어요. 즉 저당권 같은 기능을 추가해서 자.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안 되면 경매 청구할 수 있고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채무자 파산하면 별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실체법상 효력이 인정되는 걸 담보 가등기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등기 효력 문제 유효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요약집에서 바로 앞으로 넘어와서 자 70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70페이지. 자 이건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